오늘도 힘겹게 퇴근을 한다. 이대로 집에 가서 뻗으면 그만인가. 쓸쓸한 난 결국 옆길로 샜다. 평주입니다. 아이고 복잡다. 퇴근 후 한잔하러 혼술하러 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혼술하러 월배까지 왔다. 오늘의 혼술 장소는 바로 이곳이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닭도리탕이다. 혼술하기에는 닭도리탕 소자가 딱 적당하다. 각 자리마다 독립된 분위기여서 너무 좋았다. 이제는 혼술이 제법 익숙해졌다. 나만의 술을 조심히 따라본다. 안주 나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 다음엔 여럿이서 오고 싶어진다. 11,000원짜리 닭도리탕이 나왔다. 이게 혼자 먹기에는 양이 꽤나 많다. 닭도리탕은 국물이 아주 중요하지. 흡사 달떡의 그 맛처럼 달고 매운맛에 특별한 조화? 잘 익은 감자와 내가 좋아하는 당면까지 아주 좋다. 닭도 잡내 하나 없이 촉촉하고 맛있었다. 소주 한 잔 그리고 국물 한 모금 캬, 죽인다. 당면을 먹으니 밥이 당긴다. 오늘도 술이 술술 들어가는구만. 닭도리탕은 이 국물이 참 좋아. 이 당면 때문에 공깃밥 먹을까 말까 엄청 고민했었다. 이 감자 녀석도 아주 좋은 술친구다. 그럼 잠시 먹방이다.